네, 간밤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오늘 좀 휴가를 내서 미뤄왔던 1000km 점검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인디언을 타시는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그 점검 예약이 가능한데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태원은 오전 10시에 하나 그리고 1시인가 2시에 하나 하루에 두 번 예약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천이 가까우시다면 과천 쪽으로 점검 예약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백팩을 항상 메는데 예, 가방끈이 항상 한쪽만 풀려가지고 삐뚤어 되더라고요. 최근에 좀 쌀쌀한 날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오늘도 좀 쌀쌀하지 않을까 해서 좀 껴입었는데 조금 덥긴 하네. 사실 가죽 자켓을 입고 백팩을 맨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안매치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수납 공간을 좀 바이크에 마련을 해주고 싶은데 이 새들백이 있긴 있어요. 인디언에서 나오는 새들백이 있는데 그 이쁜 녀석이 오른쪽 한쪽만 나옵니다. 왼쪽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언밸런스하게 달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탈리아 쪽에 쿠오레라는 그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통해서 양쪽
거긴 양쪽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장착을 하느냐, 뭐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바이크는 그냥 순정 그 상태가 가장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가방도 달기가 싫은데, 뭐 카메라를 지니고 나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챙겨야 될게 있으면 항상 백팩을 메야 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무게가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사실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가 스카우트 바버 아닙니까? 바버라는 게 굉장히 많이 그 덜어낸 그런 스타일의 바이크다 보니까, 바이크는 많이 덜어져 있는데 정작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는 치덕치덕 몸에 뭔가를 걸치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언밸런스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크를 타러 나갈 때제 마인드는 뭔가 가지고 나가는 걸좀 줄이자라는 게 항상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사진은 어딜 가든 항상 찍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가끔 그냥 뭐 백팩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카메라만 스트랩 이렇게 걸쳐 메고, 카메라만 메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9시 23분. 제가 이태원점 예약이 10시인데, 36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간당간당하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속을 비우고 나오다 보니 조금 그게 끊지 못하고 길어졌어요. 지금 이 바이크는 보시는 것처럼 1333km를 탔습니다. 뭐 기본 1000km 점검이라 뭐 크게 볼 것은 없을 것 같고, 뭐 그동안 1000km 타면서 뭐 이상이 있었던 점이 있는지 뭐 물어보시겠죠? 하나 중간에 한번 에러 떴던 건 있었는데, 그 에러가 뜨고는 바로 다음날 주행할 때는 사라져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거지만 뭐 에러 메시지가 떴을 때, 네, 디스플레이 모드 변경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해당 에러에 대한 코드가 숫자로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그 코드를 봐두질 못했어요. 이 앞에 벤츠는 왜 이렇게 차선을 걸쳐서 가시는 걸까? 이렇게 흐름에 맞게 운전자들이 주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제 저녁에도 비가 내렸어서 공기가 또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하얀 헬멧 세 개가 뭐 앞에 있으니까 되게 귀엽네요. 요즘 참 포터 가방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배는 왜 때문인지 차가 많이 막히네요. 여기 서북면옥
냉면도 먹으러 몇번 왔었죠. 1968년부터 시작된 서공면. 어린이 회관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신호대기에 걸리게 되었을 때 제일 뒤에 이제 제가 정차를 하게 되면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뒤에서 계속 빠른 속도로 차들이 달려오다가 앞에 있는 정지 신호를 보고 이제 정차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 그냥 앞에 차에 추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졸음운전이건 핸드폰을 보고 계셔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앞차를 추돌하게 되는데 그게 차를 타고 있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죠. 그냥 목 잡고 나오는 정도로 끝날 거를 오토바이는 조금 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죠. 저도 예전에 R9T를 탔을 때 앞에서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고 저는 빨간불을 보고 정지를 했지만 뒷차가 이제 졸면서 아침 출근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졸다가 저를 뒤에서 추돌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7년이니까 벌써 6년 전 일이네요. 그래서 그때 차량이 카니발이었는데 그분 차량 뒤에 제 바이크가 꽂히고 네. 그분 차량 앞에 꽂히는 거죠. 아 맨 없는. 그래서 좀 저도 옆에 좀 앉아서 좀 충격이 커서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서로 연락처 갖고 보험 접수하고 그리고 저는 귀가해서 병원 치료 받고 했죠. 이제 그분이 문제가 됐던 건 자기 차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와이프 차를 몰고 나오셨던가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사실 그분이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다 하면 이제 그때는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뭐 무슨 제주도 무슨 호텔 사업 뭐 이사이신지 뭐 그래갖고 비용은 다 받았습니다. 수리비도 받고 병원 치료비도 다 받고 이게 이제 보험에서 지급된 게 아니라
보험에 책임보험 내에서 한도 내에서는 굉장히 소액이요. 나머지 비용을 이제 그분이 다 수리비도 꽤 나왔었죠. 몇백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바이크는 일단 어찌되었든 도로에선 약자이기 때문에 차에 비해서 스스로 먼저 방어적으로 운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찌되었든 사고의 확률을 먼저 낮춰야 되고, 이렇게 아까처럼 뭐 옆에서 차가 끼어든다거나 할때 욱해서 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하면은 또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로얄 엔필드네요. 도로의 흐름을 좀잘 알고 타시는 게또 중요하고요. 물론 예측 운전도 좋지 않지만, 앞에 차가 이렇게 이렇게 오고 있으면, 확률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그럼 나는, 속도를 줄여야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그 방어적인 대응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측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공격적으로 대응하느냐거든요. 얘가 끼어들 것 같으니까, 아, 나 먼저 빨리 가야지가 되면은 이제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참. 신호 안 도와주네. 차가 많네요. 이래가지고 시간 내에 갈수 있을까? 20분 남았는데. 아, 저런, 정말, 현수막 공예. 현수막 좀, 안 달았으면 좋겠네요.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집니다.
요즘 저렇게 오토바이 끌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단속에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점검 끝나고는 어디 시외로 좀 빠져서 멀리 갔다 와도 될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서울 안에서 제가 가보고 싶은 팝업 스토어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려니 또 외곽을 멀리 못 나가고 그렇네요. 몸은 하나고.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 버스가 있었네요. 하루에 다 6번, 오전에 3번, 오후에 2번. 아무래도 수요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운행 횟수도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니는 거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지나치다 보기는 했을 수도 있지만 관심이 없어서 인지를 못했었겠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오토바이 타고 어디를 간다 하면은 배기음이 너무 커서 제가 말을 잊었어요. 생긴 건 순정백인데 안을 다 뜯어냈나? 아무튼 뭐 바이크를 타고 왔다 뭐 하면은 되게 빨리 차보다 빨리 이동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딱 인식이 오토바이를 타면 이렇게 차 사이로 슉슉슉 갈수 있다 라고 인식들을 하고 계셔서 저를 굉장히 빠른 라이더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빠르지 않습니다. 13분 남았는데, 정차한 상태에서 내비를 켰더니 위치를 못 잡네. 그치, 오늘 뜨다 하기 좋은 날이지. 야, 여기도 킥보드를 세워놨냐? 헐, 아, 응봉산 이쁘네요.
봉사는 역시 개나리가 펴야 제맛이죠. 지금 약간 이제 노랗게 물들어서 개나리 폈을 때랑 비슷한 그런 느낌을 내고는 있네요. 방금 지나간 건 BMW 전기 바이크. 보기 힘든 건데 봤네, 오늘. 어떻게. 뭐 희소성으로 따지면 앞에 있는 i40도 만만치 않죠. 외관형이 우리나라에선 참 정착하기 힘들어서. 여기가 차가 이렇게 합류가 돼서 좀 막혔군요. 이후에 어찌됐던 지금 남은 시간은 4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늦겠네요.
아, 지금 제가 잠시 말이 없어진 이유는, 기운이 없어서요. 배가 고파서. 아침에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나왔더니, 이게, 계속 업무상, 직업상 말하셔야 되는 분들 정말 이거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특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다 보니까, 재미도 없으실 것 같은데. 네, 1분 전 지각 당첨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이제 바이크 타다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주행 신호가 들어와 있다가 지나갈 때 급작스럽게 빨간 불로 바뀌는 경우, 그럴 때 갈등의 시간이 몇초 동안 이어지죠. 야, 여기를 노란 불 상황에서 제가 그냥 지나쳐 가야 되는지, 조금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더라도 멈춰야 되는지. 사실 급하게 좀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면 뒷차와의 또 추돌 가능성도 있는 거라서, 아씨, 꼬리물기를 해갖고.
이제 앞차,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뒷차에서에 대한 우려, 걱정, 뭐 그런 것들이고, 앞차는 이런 트럭들, 대형 트럭들이 이제 막 이제 위에 막 이제 모래 잔뜩 씻고 막 이런 경우는 모래가 엄청 날립니다, 뒤로. 뭐차 타고 갈 때는 사실 모르는 부분인데, 오토바이를 타면 다 느껴요. 이게 헬멧에 막 부딪히고, 막 특히 이제 하프페이스 쓰면은 막 얼굴에다 따갑게 막 따다다닥 모래가 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와이퍼액을 분사하는 경우, 주행하면서 그것도 이제 뒤에 있는 라이더들이 오롯이 다 맡게 되죠. 그래서 상쾌한 유리 세정제 냄새를 한몇 분간 맡으면서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흡연자, 담배 연기를 이렇게 많이 뿜으시고,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공초를 그냥 버리시는, 바닥으로 살포시도 아니고 뭐 이렇게 주행하다가 그냥 휙,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10시 4분. 한 6분, 7분 뭐 이쯤 도착하려나요? 바로 앞이긴 한데 여기에 또 신호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앞에 있으면 또, 안 좋은 차가, 오래된 디젤 차들. 지금의 뭐, 유로 6 이런 규격이 아닌, 매연이 엄청나고요. 특히 그, 알싸한 그, 디젤의 또 냄새가 있어요. 거의 숨 모실 정도로 답답함 만들어주는. 자, 이제 여기고, 저는 정비를 맡기겠습니다. 모터 구찌가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시 정비 예약해 놔서요. 네, 1000km 탔습니다. 네. 혹시 막 1000km 타시면서 뭐 불편하신 거나 좀막 이렇게 이상한 점 있으셨어요?
중간에 에러가 한번 떴어요. 지금 사라졌나요, 잠깐? 네,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조금 이게 전자장비가 민감해가지고 네. 살짝 그 스위치 하나 틀어줘도 얘가 경고등을 띄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고등이 사라지면은 다음에 이제 탔을 때 사라지면은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네. 남아있으면은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여서 그러면은 그때는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매장 3, 4층에 신호등만 있으시니까 네. 보고 계시면은 네.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바이크가 이렇게 생겼군요. 네,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고, 저는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인디언 모터사이클 이태원 화창상사. 여기 와 있는 지프, 스카우트, 뭐 이쁜 바이크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네요. 올라가 볼까요? 10시에서 7시까지, 그리고 주말 토요일은 10시에서 3시까지 증별 안내입니다. 의류 라이딩 기어가 지하에 있고, 지금 1층이 정비센터, 2층은 전시장, 셀프 카페가 있네요. 어페럴부터 볼까요? 어페럴. 후드티도 있구나. 제가 봤었을 때는 인디언 의류가 그렇게 가격이 딱 보통에서 살짝 높은 수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브랜드 의류에서는. 뭐, 갖춰져 있는 것들은 다 종류별로 다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헬멧, 뭐 그냥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도 있고 반다나하고 뭐 고글, 선글라스, 그 다음에 각종 장신구들까지. 네, 가격은 싸진 않다. 옛날 사진들과 함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은 바이크가 전시가 되어 있겠죠. 인디언 오토바이들의 종류가 안녕하세요. 아, 1000km 점검 왔습니다. 네. 로드마스터.
워크아웃의 종류가 여긴 한네 가지 표시가 돼 있고, 지프 버버, 지프 시리즈들도 있고, 챌린저, 스프링필드, 로드마스터, 버슛, 다크호스까지. 3층 네, 여긴 스카우트들과 제거모델 FTR이었나? 아, 뭐 그런 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인디언은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것도 무슨 스페셜 컬러로 해가지고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저는 이제 2월 모델을 조금 가격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한 경우라 색상의 선택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았습니다. 두 종류 중에서 골랐으니까요. 밖은 지금 이렇게 멋있죠. 프레임도 멋있고, 엔진도 멋있고, 그냥 날것 그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여기는 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나 보죠. 더 파크사이드 서울. 5층은 루프탑 카페. 일단 문이 되게 낮아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 공사를 안 하고 있었으면 되게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을 텐데, 지금 저렇게 지방 공사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공사 현황 모니터링 하긴 정말 좋네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해밀턴 호텔이 보이네요. 어제도 KBS에서 이태원 참사 1주년 해가지고 다크 인사이드, 아니 다큐 인사이드라는 다큐를 했었는데,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청화 아파트 저기도 되게 시끄럽겠네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곳도 있고, 셀프 카페라고 해서 저렇게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디언 이태원점 건물을 다 돌아봤네요.
잠깐 쉬다가 저는 이따가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